동물들의 쌍부끼 정렬은 그야말로 필사적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해리서들의 싸움입니다. 야생성이 강한 순놈들은 어느 한쪽이 죽어 넘어질 때까지 싸우지만 암컷 앞에서는 매우 조심성이 많습니다. 살짝 다치며 맥을 보다가도 조용히 입김을 불며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암컷들은 새끼를 낳은 다음 날에 인차 암내가 오는데 이럴 때면 몹시 앙탈을 부립니다. 흉측스러운 순놈은 절대로 암컷에게 강요하지 않고 막대기같이 꿋꿋하고 긴 것을 보란듯이 뽑아들고 유혹합니다. 하긴 작은 몸통에 비하여 엄청나게 긴 것으로 보아서 암컷을 굴복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레 입맞춤하더니 이번에는 물총까지 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아차, 꼭지가 터진 듯 싶습니다. 적극적인 공세 끝에 암컷이 입맞춤을 허락하면 수컷은 불같이 흥분되지만 역시 암컷의 피부에 거슬릴세라 조심성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야생적인 본능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드세찬 공격입니다. 저렇게 거의나 자기 몸길이만큼 길고 예리한 것이 연속적으로 찌르면서 깊숙이 들어가면 그 닿는 끝이 과연 어딜런지. 어쨌든 순놈은 지금 매우 값진 쌍부끼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서 털가죽 한 장값이 1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 암컷이 한 배에 보통 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쳐도 순놈은 한 번에 1000파운드 값에 가는 수고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외화 원천인 해리서는 번식률이 강하므로 집단 사육할 수 있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